안녕하셨습니까?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허물없이 대하는 편한 사이일수록 예의를 지켜야 하는 법이죠. 하지만 편하다는 이유로 해서는 안될 말과 행동을 서슴없이 해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친한 사이가 무례하게 굴어도 되는 사이라고 착각하신 모양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무리 편한 사이라도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해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무례함을 겪으셨는지 궁금해집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아무리 편한 사이라도 지켜야 할 선이 있다. 첫 번째, 자존심. 서로가 할말 못할 말다 하는 사이라도 서로가 마지막까지 건드리지 말고 지켜줘야 할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상대방의 자존심입니다. 친구 사이에서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녀들을 야단칠 때도 잘못한 내용과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끄집어내서 아이의 자존심을 다치게 하는 부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부싸움 할 때도 마찬가지죠. 배우자의 약점, 가장 아파하는 얘기로 쓸데없이 상처를 덧나게 합니다. 부부싸움의 원인이 된 문제로 이길 수 없으니 상대가 가장 아파하는 곳을 가격해서 기선을 제압하려는 야비한 행동입니다. 아무리 편한 사이라도 반드시 지켜야 할 선이 있다. 두 번째, 생색내기. 자기가 기분이 좋아서 자기가 필요해서 호의랍시고 베푸는 사람이 있습니다. 괜찮다고 해도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기도 합니다. 상대의 마음이나 기분은 아랑곳 없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상대에 대한 배려 없이 자기 편하자고 호의를 베푸는 것을 잘하는 사람이 또 나중에는 생색은 굉장히 잘 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토라지고 삐지기도 잘합니다. 아니, 내가 그만큼 챙겨줬으면 아이, 자기도 알아서 나한테 잘해줘야 될거 아니야 하는 심리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부탁한 것도 아니고 요구한 것도 아닌 일을 챙겨주고 생색내면 생색낼수록 마음 써준 것에 대한 진정성과 의미는 퇴색돼 버리고 자기 자신은 추잡스러워지고 꼴이 우스워집니다. 괜히 자기 기분에 따라 호의도 아닌 호의를 베풀고서 생색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편한 사이라도 반드시 지켜야 할 선이 있다. 세 번째, 얕잡아 보기. 허물없이 지내는 사이라고 상대를 얕잡아서 빈정대고 놀려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 알기를 우습게 알고 있었다면 의견을 묻지나 말 것이지 꼭 전후 사정 자세하게 설명해 주지도 않은 채 다짜고짜 의견을 묻고서는 핀잔을 주기 일쑤입니다. 친하고 편한 사이라고 사람 얕잡아 봐서는 안 됩니다. 곁에 남아준 것만으로도 소중한 사람이니 귀하게 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무렇게나 막 대해도 계속 곁에 남아 있어 줄것 같으니까 얕잡아 보는 것인데 스스로 자신을 얕잡아 보는 사람들이 하는 전형적인 행동입니다. 얕잡아 보고 존중해 주지 않는 사람 곁에 남아 있을 필요 없습니다. 사람 귀한 것을 깨우쳐 줘야죠. 아무리 편한 사이라도 반드시 지켜야 할 선이 있다. 네 번째, 마지막, 과거 들추기. 유치한 사람들이 즐겨하는 짓 중에 하나가 바로 상대방이 불쾌하거나 무안해질 수도 있고 또 혹은 마음을 아파할 수도 있는 그래서 그냥 덮어두기를 원하는 과거를 굳이 들추면서 희덕거리는 짓입니다. 누구에게나 돌아보고 싶지 않은 지난 날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철이 없었을 수도 있고 생각이 짧았을 수도 있었고 또 하느라고 했지만 그게 최선이 아니었을 수도 있는 그런 찌질한 날들 말입니다. 본인조차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이런 기억들을 꼭 소환해가지고 놀리는 이유는 딱 하나뿐입니다. 상대방이 이룬 그간의 성장 발전을 인정하지 않고 찌질한 모습 그대로 묶어두려는 심사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친하다고 곁에서 잘 챙겨준 우리가 참 딱합니다. 영상을 만들면서 저도 반성을 하게 됩니다. 저라고 살면서 편한 사람들에게 실수하지 않았겠습니까? 지난 일들을 반성하면서 이제부터라도 편한 사이, 친한 사이인 사람들을 더욱더 소중히 대해주겠다고 다짐을 해봅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편한 사이라도 선을 지키며 살아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멋지게 나이 먹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체, 있는 체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 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